일단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크게 볼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지금 큰 우환이 닥쳐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뭐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지. 뭐 지금 우환이 닥쳐 있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요, 딱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집안에요, 4년이라 그럴까, 5년이라 그럴까, 요 안쪽으로 집안에 상이 혹시 하나 있었을까요? 작년에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팩트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문이 진진하게 불어들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 집에 상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상을 당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상 끝에요, 집안이 별로 편하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친 계세요. 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모친이요, 건강이요, 조금 솔직히 말해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원래가 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력은 떨어질 나이도 맞긴 하지만, 유달시럽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우리 엄마가 모친이 건강이 조금 많이 안 좋아져 보여요. 예, 그래서 모친 건강을 좀 조심을 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집안에 상이 또 있답니다. 아치세요. 네, 친정 집안으로 또 상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가 되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이어서 상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그게 주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집안의 주초성이 조금 나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다는 거는 집안의 큰 우환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집안에 상문이 조금 분분하게 불어들고 상을 당했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상을 또 당할 일이 있고 그런 우환이 겹쳐 있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엄마도 몸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도 상문 끝에 몸이 지금 현재 공곤하고 많이 누워져 있는 격이니 건강을 좀 살피셔라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 자기 업을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신랑분.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내 사주팔자 자체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수 있는 사주는 못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팔 내가 흔들고 내 머리 내가 흔들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여자이지만 치마 둘러 여자지 남자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있다더라도 남편의 의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언니 혹시나. 지금 언니가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했죠. 이혼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솔직히 말해서 신랑이 있었다더라도 언니 의지를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신랑이 못 됐을 거예요. 신랑 따로, 나는 내 따로. 예, 그렇게 각자 인생을 살다가 뭐 서로가 안 맞으니까 이혼을, 그냥 이혼 수술을 밟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내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단 말이야. 왜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솔직히 내 능력적인 부분 때 이혼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벌어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일적인 부분에,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원체 열심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언니 같은 경우 누구를 가르쳐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남을 가르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일반 사무실 총무과에 총무과.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강의, 강사, 선생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의 보탬이라든지,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좀 조력을 했다 그러면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받침이 없었다 그래. 예, 그래서 언니가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회화. 그죠? 그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걸 좀 해주고 싶어서 언니가 굉장히 분분하게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잘 해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안 그래요? 무난하게 뭐 수제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언니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쁘게 잘 커주고 있고 그렇죠. 고맙게. 네, 고맙게 커주고 있고, 정신 건강하고 몸 건강하게 커주고 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아이들 걱정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해서 인정은 받고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직장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업무를 다 통솔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맞아요. 2타 1피라고 그러죠? 두 명 할 것을 우련이는 언니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직장에서는 내가 언니 나갈까봐 걱정을 하지, 나를 맞아요. 어떻게 할까봐 싶어서, 내가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자를까 싶어서 언니 걱정 안 할 거야. 네. 오히려 회사에서 내가 나갈까봐 걱정을 하는 격이고. 네, 그러니까는 일적인 부분에도 그다지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집안의 상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것 아니었는데 좀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 맞아요. 좀 더 병색을 좀 더 앓으셔도 되고, 좀 병원 치료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며칠 새에 안 좋아지셔서, 이게 우리가 상을 치를 거라고, 지금 상을 치를 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치를 거라고 절대로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더 치료를 받고, 더 의학적인 힘을 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지? 근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안 좋다 그런 소리 듣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무해, 우리가. 이별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맞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못 든 것 같아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면 임종을 다 못 지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눈에 품고 임종을, 이제 자식들 임종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불효가 된 것 같고. 네, 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좀 뭐냐면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고. 그리고 병도 얻었을 때는 너무 허무하게 병을 얻었어. 맞아요. 그냥 여기 안 좋다 해서 갔는데 보니까 큰 병이었던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하고 그냥 연이 병원 가가지고 지금 약이나 타올 줄 알았지. 검사나 받고. 근데 그 검사를 받아보니까 병이 너무 큰 악한 병이 맞닥뜨리니까는 우리가 참 뭐냐면은 이런 생각할 시세도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지,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뭐 다른 부분이 크게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언니 뭐 실질적으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쁜 게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는 언니도 건강을 조금 잘 좀 단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라든지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위가 안 좋고 소화장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장염 이런 게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악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단지 그런 걸 내가 좀 항상 살면서 조금 피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항상 병원을 가야 되고 몸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잘하시고 유방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거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을 혹시나요, 집을 문서를 두고 지금 이제 이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전세를 살고 있는데, 한 2년 뒤에 나 다시 다른 집을 알아볼까 해요. 그죠?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든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집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주위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이 언니가 움직이더라도 이 아파트 내에서 움직이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조금 많을 겁니다. 이 아파트 내에서요? 네, 아파트 내에서든, 이 아파트 바로 앞, 도로를 끼고 앞으로 가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네, 왜냐면 이 주위, 언니가 살고, 어디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위에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여기를 벗어나지는 않겠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내 중하반기에 조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제가 물론 선생님 말만 따라 저 혼자 사는 능력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크다 보니까, 네, 혼자 사는 이제 이게 약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는 의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재혼을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자, 일단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재혼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언니가 뭐 이혼을 하고 나서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만나도 있고 지금 현재 옆에 사람 있지 않아요? 네. 있으시죠, 그죠? 남자를 만나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남자를 두고 의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마음은, 내 마음은 의지하고 싶다고 하는데, 언니가 사람을 함부로 의지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산다 그러면은 또 다른 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언니 왜 그러면 언니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연히 같은 경우는 이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함부로 정을 주기가 힘든데다가 정을 줬다 하더라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조건을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객관적인 걸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힘들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언니가 이래도 미루고 저래도 미루고 미룰 거야 자꾸. 맞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솔직히. 지금도 살림 합치려면 충분히 합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서 당장이라도 살고 싶다는 남자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도 언니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또 아이들의 결혼이라든지 아이들의 직책이라든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또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팔자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언니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 생각의 잣대라든지 이런 걸 보려봤을 적에는 이런 내 생각의 잣대, 연결고리 이런 것 때문에 언니가 재혼이라든지 살림 합쳐지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생각을 하지 말까요? 지금 현재는 뭐 당장 생각하고 있을 그게 안 돼요. 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은 내가 그러죠. 굴뚝 같은데. 지금도 당장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죠. 그렇게 할까? 했다가도 마음먹었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틀려져요. 맞아. 그래서, 언니가 뭔가 재혼을 한다거나, 뭐, 살림이 합쳐진다 그러면 5, 6년 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 6년 뒤에요? 네네. 영원히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단시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5, 6년 뒤에 언니가 조금 마음이 변심이 되고, 다른 마음, 내가 생각의 잣대가 떡 변하게 되고,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되죠. 5, 6년 뒤에. 그때 되게 되면은 살림이 합쳐질까? 지금은 아니에요. 솔직히 5, 6년 뒤가 되어야지 또 아이들도 각자 인생이 들어와 있고. 그죠? 지금 나이대를 들여다봐도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을 나이대를 들여다봐도 4, 5년 정도 뒤가 돼야지 우리 아이들 인생도 각자 이제 서로 서로. 그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언니가 정말 생각을 마음먹었던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저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혼을 두 번을 했어요. 네. 21살 때는 그냥 못 모르고 이혼했다가 그쵸. 1년 만에 헤어지고 제가 29에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20년 살다가 네. 작년에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 남자를 많이 사귀어봤는데 남자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더라고요. 더 나쁜 놈 있고 덜 나쁜 놈이라서 그렇지? 다 똑같대요. 맞아. 네,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혹시 저는 그게 남자들 만나보니까 그래도 전 남편이 좀 더 낫더라고요, 보니까. 네. 혹시 전 남편은 막 돌아올 생각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양반도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은 속박돼 있거나 어디에 뭐 이렇게 자기가 뭔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걸 버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건데. 근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긴 하지만 굉장히 그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유가 우리 전 신랑은 이 지금 현재 얻고 있는 자유가요. 굉장히 조금 편해요.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은 자식을 버리지는 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식을요? 네. 이런 부분들의 언니라든지, 또 이제 내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또 버리지는 못해요. 버리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버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또 싫지가 않아요.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신랑과의 재결합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전 신랑도 신랑이지만 또 이제 옆에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야 솔직히 말해서 딱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언니 눈에 차는 사람이 있을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의지하려고 하면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날의 응, 삶에 그러니까요. 그게 대해서. 우리 언니 문제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를 안 봐서가 아니라요. 조금 뭐냐면 남자의 듬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적인 부분, 감성, 이게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언니가 조금 높이 샀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그렇게 살수 있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거 채워줄 사람은 없어요, 언니. 언니가 남자랑 살아도 자식 같은 남자랑 살게 되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를 딸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이랑 여자로 정말 공주 대접해줄 사람이랑 언니 없어요.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요. 네, 맞아요. 내가 뭐를 깨우쳐줘야 되고, 내가 단도리 시켜줘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런 남자들밖에 없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언니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냐면 똑똑하다고. 언니는.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누구한테 끌려가거나, 그래요. 이렇게 끌려간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니 보고 선생님이 돼야 된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맞아요.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 언니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려고 들고요, 또. 그러니까 내 성격이야, 이거는. 타고난 천성.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 어떤 남자가 나타난다도 지가 아무리 진짜 똑똑다, 지뭐 박사다, 학자다 하더라도 언니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을 건데. 그 언니 성격이야. 그러니 뭐 어떻게 그거 갖다 버려. 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언니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내 팔자이기도 하고 내 천성이기도 합니다. 그걸 바꾸지 않은 이상은 언니는 항상 공허해요. 내 성격 때문에 내가 공허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거를 깨우치고 가시고 그냥 알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알고 가면 좀더 마음이 편해요. 그럼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평생 이렇게 혼자 아, 살아야 가긴 갈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네네, 쓰잘데기 없이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실수가 크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죠?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